어디가 임마?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무인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와봤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내 일부에는 웨이모라는 구글의 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들이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해요.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웨이모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는요 꽤나 많은 웨이모 자동차, 무인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비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튼 저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웨이모를 부르는 방법은 뭐 카카오택시나 우버랑 거의 똑같습니다. 앱을 켜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골든 브릿지로 입력하면은 이제 5분 내로 차량이 온다라고 뜨고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차량 호출한 장소가 정차하기 별로 안 좋다고 차 세우기 적당한 장소를 안내하겠다 뭐 이렇게 하네요. 이제 다시 차량 호출을 누르면 6분 후에 온다라고 하고요. 일단 저도 픽업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웨이모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앞에 자전거가 보이고 저 안에 사람이 탄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다시 봐도 신기하네. 네. 어디가 임마? 친구야? 친구야? 거기 아니야? 친구야? 네, 여기가 안전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여기 언락 버튼이 있거든요? 소유자용 언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타면 돼요. 와, 지금 탔어요. 사람 없는 거 보이죠? 일단 누릅시다. 스타트 라이드를 누르면 아, 볼수록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이시면 여기 완전 골목길인데요. 이 친구 꽤 잘 갑니다.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 완전 그래서 지금 저절로 이 친구 우회전 하겠다고 깜빡이 켰죠. 지금 깜빡이 켰고요. 앞에 이렇게 보다가 여기 보면은 비보호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지금 갈 땐가? 갈 땐가? 하다가 차이면 잠깐 멈췄다가 차 없으면 바로 우회전 터프하게 해서 갑니다. 내가 다시 좌회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좌회전도 되게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아, 볼수록 신기하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운전하듯이 사람도 운전대 잡으면 조금씩 이게 방향 틀어서 운전해 주잖아요. 그렇게 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엑셀이랑 브레이크 키는 안 움직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고정인 것 같아요. 그럼 왜 놔뒀어? 핸들 만지는 저 같은 사람 있을까봐 핸들 만지지 마세요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은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는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뭐랄까요, 태블릿 같은 게 있고요. 요 뒤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범한 차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차에 뭐가 더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게 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아마도 겉에 장착된 대부분의 센서들이 이 차를 자율주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차 안에 메뉴가 뭐가 있나 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보면은 뭐 온도 나오고 맵뷰에서 어디까지 내가 이동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이게 심심하지 말라고 뮤직을 눌러보면 뮤직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다 보면 여기에 놀랍게도 장사롭게 펄럭 K-POP.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가 교차로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차로에서 슬쩍 눈치 보더니 빠지는 게 1품입니다. 우와, 사람이 탄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지금 방금 차가 끼어드니까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춘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이것저것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웃음이 멈추지가 않는데, 이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차가 되게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움찔움찔 나 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가고, 갈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제가 봤을 때 이게 일종의 약간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운전대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운전대를 냅뒀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겠죠. 네, 우리 이렇게 무인으로 운전, 약간 유령이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일부러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도로교통 상황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주변에 저렇게 세워져 있는 주차되는 차량도 보이고, 지금 전면으로 보시면은 차들 주변에 꽉 차 있죠. 저 뒤에 보이는 거 저거 전차거든요. 지금 전차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차량이 뒤섞이는 꽤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자체는 굉장히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차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의 위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횡단보도나 사거리 앞에서 아주 살짝 속도를 늦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거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인간 운전자가 사거리의 속도를 늦추듯이, 이 친구도 사거리나 일단 자기의 시야를 살짝 벗어나는 게 보면은 속도를 아주 조금은 늦춰서 사방을 확인하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아예 사람 탄 거 아니냐? 아우, 이거 볼 때마다 놀라운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되게 이곳 지리에 익숙한 택시 기사님 차를 탄 듯한 기분이 들어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아, 이쯤에서 이렇게 좀 멈춰야 되지, 아, 이쯤에서 좀 천천히 몰아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에서 차가 그 바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짬이 느껴지는 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깜빡이 켰어요. 우회전이 아니라 지금 차선 변경하겠다고 깜빡이 켰고 차선 변경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쳤네 이 친구.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 친구가 도로 상황 파악을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보이는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모진 것들이 전부 차고 우측에 있는 것들이 지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동그라미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사람 한 분 지나가는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사람 지나 가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사람 지나가고 사람 두 명 온다. 여기도 사람 두 명 오는 게 표현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웨이모 차량 보면은 겉에 뭔가 엄청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라이다랑 레이더랑 카메라가 차량 위아래 옆에 붙어 있어서 사람이나 장애물이나 교통상황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한다고 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적에 라이다라고 하는 부품인데, 전파를 쏘는 레이더와 다르게 라이다는 강한 근 적외선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사물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저 부품이 엄청 비싸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부품을 쓰지 않고 카메라와 레이더 조합으로 사실상 거의 카메라 비전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차피 인간도 두 눈으로만 운전하는데 라이다는 뭐 불필요하다, 이런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가능적의 차이예요. 보면은 웨이모는 미국 전역, 캘리포니아 주 전역 이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꽤 좁은 구역만 오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웨이모의 자율주행 방식에는 고정밀 지도, 그러니까 차선 정보 같은 정보도 포함된 정밀도 높은 지도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 미리 상세한 지리 데이터를 모두 알고 있고 그 상
상태에서 라이다랑 레이더랑 각종 센서가 합동으로 주변을 파악해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 테슬라는 그냥 카메라로 주변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차마다 달려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 이런 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와 각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타 자율주행 차량 업체가 일종의 패러다임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 저기 보면 우측에 되게 뭔가 좀 길쭉한 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쪽에? 뭐냐면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친구가 크기를 인식을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공사장이라는 표시가 뜨고, 주변에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라바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라바콘 위치를 확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무슨 게임 같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완전 무인 자동차가 현실화 된다라고 치면은, 제가 지금 이 자동차의 소유주이고 이 자동차가 무인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왜 그렇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리고 뭐 LG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차 안에다가 전장제품이라고 하죠, 디스플레이를 많이 설치하고 차 안을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만드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심심해요. 왜냐면은 지금 멍하니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고 이게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제규의 운전하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모습이 신기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일상이 되면 그렇게까지 신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뭔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차 안은 일종의 여흥이나 유흥의 공간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같은 게 필수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노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만 계속해서 들으면서 가는 것도 되게 뭐랄까 약간 심심해요. 이제는 차가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차에 대한 불안감은 좀 사라지고, 아 심심한데?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분 후면은 여기 내릴 것 같은데, 아마 내려갖고 어떤 소감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내릴지도 지금 이 친구가 알려준 것 같죠? 참고로 저는 제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골든게이트 파크 브릿지인데, 와 지금 차 섰어. 너무 소름 돋아. 차 섰어. 너무 신기해. 내가 지금 파인딩어 스파트 프로 오버 차 세우기 적당한 곳을 고른다고 했죠. 나 도착했대요. 내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차를 탔고요. 무인자동차가 끝나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갑니다. 쏙쏙에 그냥 가버려. 뭐가 없는 게 가는데? 근데 확실히 센스는 안 좋은 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진흙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다면 마른 땅에 내려줬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운전만 잘해.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구글 웨이모의 무인 자동차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체험한 소감은 처음엔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이게 익숙해지니까 신기하다 하는 느낌보다는, 아 언제쯤 도착하지? 운전은 잘하는데 이제 알겠어요. 약간 더 내부에 뭔가 더 엔터테인먼트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근데 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현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외로 좀 부족한 면이 많고,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라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차량이 오류를 일으키면 불편한 건 사람이니까 특히 현실 주민들은 그닥 반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크루즈라고 해갖고 GM에서 서비스하는 로보택시 사업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시민들이 막 시위대 같은 것도 일으켜서 지금은 영업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버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만약 웨이모랑 자기 차가 사고가 나면은 이 차량은 데이터나 이런 게 구글 같은 큰 회사에서 모두 가지고 있고 변호도 빵빵한 변호사가 해줄 텐데, 이제 인간인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걸 잡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로의 인간 운전자한테 저런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은 성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테크 축으로서의 경험은,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올라온 것 같고, 다만 차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